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오늘 와티비오님께서 넨도로이드 호시노 미야코 피규어 리뷰 및 TMI입니다. 와티비오님께서 3년 전에 넨도로이드 호시노 이나타 피규어 리뷰하고 그리고 이어서 작년에 시로사키 하나 넨도로이드 피규어 리뷰 미치메사 카노아 리뷰했습니다. 이번에 와티비오님께서 넨도로이드 호시노 이나타 피규어 리뷰 넨도로이드 호시노 미야코 피규어 리뷰 및 TMI 하겠습니다. 캐릭터 설명. 이름 호시노 미야코. 나이 18세 1화, 19세 17화, 생일 9월 9일 키 163cm 애니판에서는 162.7cm 혈액형 A형 좋아하는 것 간식과 코스프레 의상 만들기 시로사키 하나 싫어하는 것 눈에 띄는 것 사람을 사귀는 것 호시노 미야코의 취미가 간식과 코스프레 의상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시로사키 하나와 히메사카노아가 집에 놀러오면은 미야코가 만든 과자를 먹으면 코스프레 의상 입습니다. 여동생 호시노 이나타의 경우에는 미야코가 만드는 코스프레 의상을 대부분 입으편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인 시로사키아나와 히메사카노아의 경우에는 우선은 시로사키아나의 경우에는 미야코가 많은 간식을 주면 미야코가 만드는 코스프레 의상을 대부분 입으편 히메사카노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귀여운 생각하기 때문에 미야코가 만드는 코스프레 의상을 대부분 입으편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로 온 어머니와 여동생 호시노 이나타가 있습니다. 성우는 우에다 레이나님입니다. 설명 코스프레가 취미인 중증의 커뮤층 여대생 히나타가 집에 데려온 하나에게 첫눈에 반했다.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는 미야코를 요주의 인물로 취급한다. 다음 제품 의정보와 발매일. 메이크업 구스마일 캠퍼니 가격 59,000원 크기 10cm 발매일 2023년 3월 20일입니다. 등장작품 나에게 천사가 내려왔다. 프레셔스 프렌즈입니다. 박스아트. 박스아트는 와티비오님께서 3년 전에 리뷰하던 넨도로이드 호시노 이나타 박스아트와 동일합니다. 박스아트 뒷면도 넨도로이드 호시노 이나타 박스아트와 동일합니다. 박스아트 오른면도 넨도로이드 호시노 이나타 박스아트와 동일합니다. 돌려보면 박스아트 왼쪽면도 넨도로이드 호시노 이나타 박스아트와 동일합니다. 역시 나에게 천사가 내려왔다 넨도로이드 피규어 박스아트는 코믹스 있어 그게 정말로 장점이 있습니다. 넨도로이드 시로사키아나와 히메사카노와 박스아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천사가 내려왔다 넨도로이드 시리즈 모아봤습니다. 정말로 좋았습니다. 나에게 천사가 내려왔다 넨도로이드 시리즈 모아봤습니다. 정말로 좋았습니다. 엔드로이드 구성. 엔드로이드 본체 교체용 팔이 2개 그리고 교체용 얼굴 파즈가 2개 그리고 또 스마트폰 들고 있는 손파즈 1개와 교체용 손파즈 1개 그리고 시로사키 하나가 미야코에게 선물을 해주 머리핀 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스태드도 있습니다. 엔드로이드 외형. 엔드로이드 외형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로이드 외형은 원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색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형도 원작이나 거의 같이 씁니다. 하지만 미야코가 만드는 코스프레 의상을 구성품에 추가 주었습니다면 어떻게 하는 아쉽 있습니다. 하지만 넨도로이드 호시노 미야코 피규어가 귀여운 생각합니다. 다음 다양한 포즈를 입니다. 다양한 포즈. 미야코가 시로사키 하나랑 친구가 대위에서 다가는 포즈입니다. 이때 애니에서 시로사키 하나가 미야코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이 포즈를 보니까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시로사키 하나랑 히메사카노아 그리고 호시노 이나타가 코스프레 의상 입고 미야코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포즈입니다. 미야코가 하나에게 선물을 받은 머리핀 하는 포즈입니다. 그 다음에 기복 적을 동작하는 포즈입니다. 와티비오님께서 프렌즈 토스트를 만드는 도전하겠습니다. 달걀 깨고 그리고 달걀 섞고 그리고 설탕을 넣었습니다. 완성합니다.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